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거기서 100만 광년만큼 떨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도망을 갈수 있다면 그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꽤 있겠죠. 뇌 속에서 우리의 인지와 행동을 관장하는 그런 화합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뇌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노화학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과 화학의 쓸모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고등한 그런 생명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의 이 많은 생각과 행동이 실은 몇 가지 화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뇌 속에서 우리의 인지와 사고를 관장하는, 그리고 행동을 관장하는 그런 화합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생명현상 자체가 화학이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그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조각들은 분자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것들은 모두 또 화학 반응이고 화합물들의 가진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특히 뇌세포에서 중요한, 신경 전달에서 중요한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뇌 속에 있는 호르몬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한 화합물들이 뇌를 어떻게 건드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뇌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복 호르몬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리고 엔돌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쾌락, 그리고 보상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했을 때 너무 즐겁죠. 그러면 어떤가요? 더 많이 하고 싶죠. 또 하고 싶죠.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싶어지는 것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좋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재밌다고 하더라도 계속 게임만 하면 인생이 망가지겠죠. 적당히 이제 우리가 만족을 할수 있게 멈춰 줄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만족을 하게 해줘. 귀여운 동물을 봤을 때, 아기를 봤을 때 끌어안아주고 싶고, 또 연인과 이제 손을 잡았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고,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하다가 20분쯤 지나면은 이제 막 몸이 아프고 더 이상 달리기 싫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길 텐데,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몸이 안 아파요. 몸에 통증이 생기면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합법적인 마약이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도 지방도 탄수화물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그럼 몸이 꽤 건강해질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 음식만 정말 파고든다면 건강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편식을 하게 되면 다른 호르몬들이 나올 기회가 별로 없죠. 아주 건강한 뇌라고 한다면 이러한 호르몬들을 잘 골고루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호르몬에 중독되지 않은 상태의 뇌, 그게 건강한 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의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그러면 이런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일 것입니다. 현실은 이와 같이 경쟁이 심하고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도망을 갈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꽤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켜고 쇼츠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거기서 100만 광년만큼 떨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올 때는 뭔가 쇼킹한 내용,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의 극대화를 시켜놓은 게 바로 쇼츠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계속 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다시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계속 나오니까 즐거우니까 계속 쇼츠를 넘기는 거죠. 담배의 경우에는 신경세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신경세포가 있을 때 요 신경세포에서 요 신경세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도파민인데 요쪽 세포에 니코틴 수용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나오는 게 그 니코틴이잖아요. 요 니코틴이 요 니코틴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하면 이쪽 세포에서 도파민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이쪽 세포에 도파민이 오겠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고 도파민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한번 피우면 니코틴 수용체의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더 피우면 더 늘어납니다. 수용체는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니코틴이 들어오니까 도파민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은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니코틴을 더 갈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코카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도파민을 계속 사용을 하고 싶어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원래 자리에 다시 돌아갑니다. 코카인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쪽 세포에서 도파민이 떠난 자리에 코카인이 붙어버려요. 뇌세포는 계속 도파민이 오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소위 이제 하이 상태가 돼서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럼 우리 뇌는 도파민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고 이제 마약에 한번 접하게 되면은 뇌 회로 자체가 변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뇌가 말 그대로 도파민에 절어버리는 거죠. 담배를 끊어도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마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없는 상태, 담배를 못 피우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도파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상태라고 느끼는 거죠.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술, 담배, 마약 이 모든 것들은 실제는 조금씩 다 다른 방식으로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 네 가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파민이 나오게 하려면 쾌락을 얻으면 됩니다. 세로토닌은 햇볕을 많이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잠을 잘 자도 세로토닌이 생깁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친밀한 어떤 육체적 접촉, 아기나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 안고 그랬을 때 이제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고 엔돌핀은 그냥 운동을 하면 돼요. 운동을 좀 격렬하게, 활발하게 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활동들을 골고루 해야 되죠. 스마트폰을 켜고 침대에 누워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도파민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고 도파민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단지 미뤄지는 것뿐이죠. 짧은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일이 결과가 좋을 리가 만무하죠.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경쟁에서는 또 지게 될 거고 그때 오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힘든 방법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 교수가 언제까지 과제를 해오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게임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짧게 쪼개놨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보고 짧게라도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자꾸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됐을 땐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면 도파민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도 좀 나왔죠. 도파민 디톡스를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 도파민 의존증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쪼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원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바라보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본인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 행복할까?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구획을 나눠놓고 술, 담배, 뭐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후순위를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우리 뇌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호르몬이라는 그런 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파민 중독 그리고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행복 호르몬들을 골고루 잘 얻을 수 있는 본인만의 비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한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뇌화학 마스터가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쿠날 채널 구독자분들이 뇌화학 마스터가 돼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